의원인 김익관입니다. 지금부터 인천 남동구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바른미래당 김명수 후보의 민주당 맹성규 후보 박사 논문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미래당 인천 남동구가 국회의원 후보 김명수입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발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맹 후보는 고위 공직자로서 개인의 입신 명달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논문 칼피아 의혹을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학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 6일 인천 남동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맹성규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비공개에 대해서 해명을 촉구하였으나 맹 후보는 변명에만 급급했습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 자신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한 사람이다. 국토부 제2차관까지 임명되기 전 인사검증에서 전부 검증받았다. 논문이 비공개된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익을 해칠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라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하는 반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은 의혹을 추가로 제기합니다. 재본이 된 표지를 가지고 온들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문이 과연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심사와 발간이 제대로 됐는지 이에 대한 확인과 해명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은 수차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어왔고 이로 인해서 청와대는 매번 해명하기에 급급하고 일쑤였습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맹 후보의 말 한마디로 검증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니 국익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이런 국가 기밀을 그저 개인의 명달을 위해서 박사학위 논문에 싣고 학위를 받아 법학 박사로 자칭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맹 후보가 공직자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공직자의 기본 윤리에 어긋나는 부끄러운 처사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국회의원이란 임무 수행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익과 출세를 위해서 다시 국가 기밀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악용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맹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취득에 있어 논문 비공개가 일반인의 경우에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지 학위 취득에 있어서조차 고위 공직자로서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해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 안보와 특히 이익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면 학위 논문에 게재하고 이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이 또한 정보 접근에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직권 남용과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그러한 사항을 박사학위 논문에 기재하고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로서 과연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박사학위 논문이 진정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연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박사로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고위 공직자의 신분을 악용하기를 준비한 편법으로서 활용됐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라면 공직자의 윤리와 자신의 직위에 맞게 만사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위나 직무에서 취득한 중요한 국가 정보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받은 것을 비공개로 하는 처사는 개인의 입신 영달을 위해서 고위 공직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 맹 후보가 국교부 재직 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원과 조현민 이사의 진에어 등기이사 등재 의혹 등 한진그룹 조씨 일가의 각종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모종으로 기업 특혜를 받는 고위 공직자의 관행적인 탈피와 커넥션의 정경 유착의 의혹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맹성규 후보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후보 사퇴 없이 사전투표가 완료되는 6월 8일 16시까지 후한무치하게 후보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저 김명수 후보 본인은 이 땅 바른 민주주의와 정경 유착의 척결을 위해서라도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